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철이 없어서 몰랐어 그때 잠깐하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앞에 좀 철웅 씨 그 데일밴드 입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 맞아요 오랜만에 본 오빠들의 과거는 제 기억보다 더 더럽고 충격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어요. 네, 오랜만에 하셨잖아요. 아니 저희 세 명이 투웨이잖아요. 그래, 아 맞네. 네. 네. 오랜만에 잡으려고 세 분이서 나오셨다는 DJ 이야기가 엄청 오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. 네, 그래요. 뭐, 아무튼 오랜만에 좀 해주세요. 조건 씨가 이제 다음 멘트가 있어요. 조건 씨가 멘트를 보시고. 네, 저희가 7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으니까 네. 오랜만에 옛 기억도 한번 되살려볼 겸 그동안 저희 영상에 여러분이 남겨 앞에 좀 아 왜냐면 앞에 쪽만이 여기에 지금 누가 빨판이에요. 그래서 옆반들이 떠다가지고 잘 못 읽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리얼 댓글들을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. 이제 자막으로.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? 네, 저희가 댓글을 먼저 확인을. 자, 첫 번째 영상은 저희 이제 데뷔곡 이 노래에 달린 댓글입니다. 자, 첫 번째. 조건 목소리 너무 애절하다.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듣는 나도 울 것 같음. 울지 않았어요, 그때? 그때 울었죠. 자주 울었어요? 무대에 내려와서 울었죠. 근데 무대에서 울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박진영 PD님께 혼나서 울거나 뭐 둘 중 하나였으니까 그래. 우리는 뭐. 2번. 오랜만에 예능에 나오길래 찾아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개띵곡. 아, 그쵸. 아. 개띵곡이긴 합니다. 우리 데뷔 영상이 준비가 돼 있대요. 안 틀면 안 돼요? 그 슬롱 혹시 그 데일밴드 입고 있는 거 아닌가? 네 맞아요. 데일은 빼주실래요? 아니, 밴드. 와 나 이거 지금도 기억나. 저 자켓, 앨범 자켓 옷이 개인 옷이에요.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는 컨셉이라 회사에서 옷을 안 사주더라고요. 용감자. 다리를 많이 벌렸네 슬롱아. 어머. 일단은 밴드 아니네? 우리 팬 많았다. 그러니까. 아니 이때 기억이 진짜 객석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기억이 있어. 저 스모그랑 조명 때문에 적응 못해가지고 핏줄이 막. 어우, 아 어리다 어려. 어리다 진짜. 와. 형 이때 얼굴 좋은데? 나쁘지 않은데. 사실 안경 벗은 거 말고 다른 게 별로 없어. 아니 되게 앳돼. 그러니까 진짜 앳돼다. 잠깐하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잘 살라니 이날 기억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뭐 이런 거 있어요? 첫날 데뷔할 때 그냥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. 네, 생방이었잖아요 원래 맞아요. 대부분 데뷔 무대 하면 이렇게 좀 큰 회사에서 나오면 상업 많이 시켜주시는데 왜 그런지 우린 무조건 생방이었어 생방이었어가지고 노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무대 앞에 누가 A 스타일 1, 2, 3, 4, back 내가 이게 진짜 맞아 기억이 안 잊혀져 아니 이게 각인효과야 인이어를 처음 딱 들었는데 이게 긴장감이랑 맞아. 같이 묻어있어가지고 맞아, 잊을 맞아. 수 없는 건데 한쪽으로는 그 환호성밖에 안 들리고 한쪽으로는 그 무대의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막 섞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... 응원 반응이 좋네요 그쵸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커 행복하게 바란 너니까 Always me 행복해야만 네 이번에는 제가 이 노래와 함께 저희 데뷔 앨범에 있는 수록곡이죠 어떡하죠 무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아니 빡치네? 니가 빡친 거 아니야 지금? 틴탑의 향수 뿌리지마 듣고 인성 터지는 곡 찾다가 이 곡도 듣게 됐는데 이 곡 가사가 더 빡침 틴탑은 안 그래도 안 걸리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얘네는 대놓고 나 바람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 맘 떠났어 하고 웃으면서 신나게 들썩거리는데 들썩거리는데 아니 결정난 건 아닌데 말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아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네. 욕만 안 쓰셨지? 이게 근데 저희는 그때 어려서 뜻을 몰랐어요. 그냥 밝고 귀여운 노래니까 맞아요. 열심히 율동하면서 춤을 췄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곡을 쓰신 지금 JYP 프로듀서님 중에 한 분이 홍지상 작곡가님 작곡가님께서 연락을 하다가 야 2AM 메들리 할 때 어떡하죠는 너무 가사가 쓰레기니까 부르지 말고 근데 그 당시에도
가사가 좀 이상한데 생각하셨어요? 부르면서? 아니셨어요. 아직 지금 당시에는 발음이 좀 이상해요. 바늘이 나가지고 지금 바늘이야, 바늘이야. 가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? 아,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일단 안무 틀리면 안 되고 노래 잘해야 되고 빵긋빵긋 웃어야 돼가지고 가사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. 네. 이거는 어떡하죠? 저 더 야구르긴 할 것 같아요. 향수뿌리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하지 마. 그치. 뭐 아니면 뭐 나만 바라봐는 너는 나만 바라봐 이건데 이건 어떡하지나 계속 그 여자가 보이는데 하고 앞에서 그 두 곡은 집착인데 계속 이제 야구리는 바람이어서 그래서 아 제가... 그만해요? 네. 다음 리얼 댓글은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바로 그 영상의 댓글인데요. 예예 yeah, yeah. 그놈의 예예 더 이상 JYP가 아니에요. 똑바로 이것들아. 야. 똑바로 야. 씻어. 음악을 사랑해요. 씻어라. 오랜만에 본 오빠들의 과거는 제 기억보다 더 더럽고 충격적이었어요. 오랜만에 보니 새롭네요. 그렇지. 오히려 초등학교 때가 지금보다 더 덜 부끄러워하면서 본 듯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왜냐면 부끄러운 포인트가 이제는 더 많이 보일 거야 그분들도. 어땠었어요 그때 하실 때? 날아다니셨잖아요. 그때 너무 재밌었죠.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. 맞아요. 그때 옹수리 옹웅 노브. 그치. 저는 그냥 깝건이었던 것 같고. 아니, 혹시 권이 형 말에 자막 가능한가요? 자막해야 돼. 네, 자막해드려야 돼요. 네. 네. 네, 저희가 목욕탕도 가고. 네, 목욕탕도 가고. 나중에 오늘 얘기했었던 거 문자로 보내드려요.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네 분이 다시 드론 아이드 걸스를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? 저는 할 수 있어요. 지금 드론 아이드 걸스 말고 다른 그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? 그때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제일 핫했으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에스파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? 그쵸. 지금은 뭐 우리 그렇게 해야죠. 투스파?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막해진다 갑자기. 자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.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이었습니다. 너도 나처럼 무대에 달린 댓글입니다. 네 명이 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듯 신기하게 발라드는 가을 느낌이 나는 게 대부분인데 2AM 노래는 들을 때마다 봄 같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가 약간 봄 같은 느낌이 있나요? 그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발라드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호흡 그 소리가 되게 많지 않은 게 뭐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그렇죠. 저희 노래 2AM 노래 딱 들어보면 그 호흡 소리가 진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. 호흡 깔린 그 소리들이. 박진영 씨 때문인가요? 갑자기 손에 이렇게 땀이 영향이 네. 업대로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죠. 할 수 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네. 목소리들이 되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예뻐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. 꽃이 이렇게 착 피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맞아요. 아닌가요? 약간 구남친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느낌이 막 진짜 막 처절하게 슬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그쵸. 라이트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번 앨범에도 봄 같은 발라드를 기대해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죠. 있죠. 완전 수록곡에도 있죠. 수록곡에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뭐 마지막 트랙인 좀 청혼이라는 곡이 있는데 또 프로포즈를 위한 노래도 있고 또 진은이가 쓴 좀 이렇게 청량한 락 사운드의 음원도 있는데 다들 되게 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떨까 하고 들어봤는데 정말로 봄에 들어도 진짜 예쁘겠더라고요. 2AM의 발라드만이 갖는 차별점이 있다면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모던한 것 같아요. 다른 뭐 저희도 발라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구남친스럽고 뭔가 이별의 뭔가 절절함 이런 건 표현하는데 조금은 절제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모던한. 권 씨는? 너도나처럼 앨범도 그 피츠제럴드 식사랑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곡 안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앨범을 보면 다 하나하나가 좀 고급진 것 같은 느낌? 좀 그런 고급진 부분에서... 발라드다. 고발. 고발. 고발 하시네요.
아니지만 키워드는 저는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크림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에 많이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대중들 그리고 팬분들 모두가 같이 시간이 흘러서 한 7년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 향수를 추억하는 시간은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 행복을 좀 많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아 트윈 노래가 이런 거였지 나 그 시절에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했지 감정을 느꼈었지 라는 거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향수를 자극하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 저희가 7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아마 이번 가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음악으로 트윈이 돌아왔다는 걸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트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